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뭘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 바로 제가 오늘 착용하고 있는 바로 카멜만렌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후제작 하우스 브랜드 안경테라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착용감이 좋고요, 가벼워요. 그리고 평상시 제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추천하고 싶고, 패션 아이템으로도 쓰기 좋아서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안경이 정말 튼튼하기 때문인데요. 하우스 안경 브랜드는 100년이 넘는 안경의 섬세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의 장인들이 만든 그 브랜드 제품이기도 하고, 카멜만렌이라고 하는 이 제품 자체의 브랜드명 이름처럼 카멜은 거북이를 뜻하고 만렌은 만년을 뜻한다고 해요. 그 뜻이 바로 거북이처럼 오래 산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이거든요. 전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눈 나빠질까 봐 블루라이트 안경도 자주 착용하고 있고, 제가 사실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좀 보거나 아니면 방에 누워가지고 볼때꼭 안경을 착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착용할 때마다 이 테라든지 이런 게꼭 무거우면은 자꾸 이런 것들 쓰기도 귀찮고 눈이 잘안 보이지만 대충 보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가벼운 테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제가 착용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명은 KMN99라고 해서 이 무게가 가볍고 이 동그란 알이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30대 여자분들이 많이 착용하고 있고 많이 선호하는 그런 테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조금 얼굴이 내가 작다라든지 얼굴이 좀 하얗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선호하시는 안경테라고 하니까, 혹시 내가 좀 하얗다라든지 얼굴이 작다라든지 거기에 속한다고 하면은 이런 테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속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하고 동일한데 색깔만 다른 제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 제품을 착용을 했었을 때하고 벗었을 때하고 약간 이미지도 조금 달라 보이죠? 안경이 어쨌든 이미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금색 테를 덜었을 때 저는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 제품하고 이제 동일한데 다른 색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테두리가 약간 와인 터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올드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을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같은 제품이고 같은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색깔에 따라서 선호하는 이제 연령대나 어울리는 얼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잘 보고 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카멜만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많은 데에 비해서 제품이 잘 공급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티타늄에 IP2온 녹음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이게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써봤던 요 금속 테두리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딱 봤었을 때도 디자인 쪽으로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 느낌? 얘가 살짝 동그란 느낌보다는 약간 눌린 느낌의 동그라미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나서 검수할 때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한다는 점.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연출한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할게요.